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마지막 스케줄, 2020년의 마지막 스케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많이 춥죠. 2020년의 마지막 스케줄을 하러 가는 중입니다. 어떻게 식사는 하셨습니까? 25살 되는 소감은 정말 죄송한데 별 생각이 없습니다. 뭐, 나이가 중요한가요? 이제 뭐 확실해진 건 더 이상 어린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져야 될 게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스케줄 끝나고 뭐 해요? 스케줄 끝나고 송구영신 예배 집에서 가족들이랑 드릴 것 같습니다. 연기를 할 때도 왜 답이었지. 안녕하세요 준씨, 저는 인도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결혼은 몇 살쯤 생각하고 있어요? 결혼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연말 파티에 참석하십니까? 지금 파티하면 안 돼요. 의료진 분들께서 고생하시기 때문에 파티하면 안 돼요. 챙챙한테 덕담 한마디 해주세요. 마스크 꼭 쓰십시오. 그래서 지금 저는 MBC 가고 있습니다. 후시 녹음해야 돼서 MBC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발 그 남자 만나지 마요. 후시 녹음하러 갑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울은 눈 안 오나요? 아까 눈이 왔었습니다. 새해 목표는 있나요? 아니요, 목표는 없고 그냥 바라는 건 모르겠어요. 이번 주 인기가 없네요. 네, 저는 어제부터 갑자기 너무 추워요. 그쵸, 너무 추우시죠. 아이고 경일이 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아요 경일이 형. 궁금해 역주행 가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가게에서 많이 틀어주세요. 이미테이션 촬영 몇 회까지 진행됐어요? 이미테이션 그래도 한 두 달 정도 찍은 것 같습니다.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
네. 여러분들도 화가 많이 나셨네. 금년에 대한 시상식도 멋졌어요. 감사합니다. 에이, 머리가 이게. 머리가. 이건가? 좀 어둡죠. 보고 싶은데, 이준이 형이. 영상 통화하시죠. 일단 영상 통화 걸게요. 복 많이 받고 건강하자. 형도. UMB 데뷔 천일 축하해. 아, 천일입니까? 아, 천일이나 됐구나. 천일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너무 행복한 추억이 있어서. 머리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하이 준이. 안녕하세요. Hey, how you doing on this fine day, sir? I'm good. 새해 복 많이 받아요. 네, 많이 받으세요. 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소리가 안 나. 흑흑. 드라마 귀여워요. 제 목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혹시? 제 목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줌 수업을 하고 계신데 이걸 보시고 계십니까? 안 됩니다. 아, 잘 들리시는군요. 어이구. 마지막 날에 준이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들려요. 네. 어떻게 지내? 촬영하고 있습니다. 촬영하고 대본 보고. 오늘 네, 많이 막혀요. 죄송해요. 전화가 와가지고. 왜 아이 고잉? I'm going to MBC. 라이브 언제 켰어요? 알람이 안 왔어요. 한 10분 전쯤에 켠 것 같습니다. 예, 밥 먹었습니다. 그 오빠 내가 밤새도록 안 자는데 빨리 자는 방법이 있어요? 그 유튜브에 뇌파 수면 음악이라고 치시면은 데시벨별로 나와 있거든요. 그거 들으시면은 잠 잘 오실 겁니다.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저는 그거 듣고 자주 잡니다. 잠 못 잘 때. 말투가 지디 따라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요. 너무 멋진 분이시지만 말투는 따라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읽고 있어서 읽느라 지금 말끝이 조금 늘어진 것 같은데. 차가 많이 막히네요. 왜 이렇게 귀여우십니까? 감사합니다. 노래 좀 할 수 있어요? 예.
Do you like your character on your new drama? 네, 좋아요. Of course. Take care, take two, take care two. 今日は何をしたの? スケジュールと 今 2020年の 最後のスケジュールを やるために その場所に 行く中です。 매일이 리지인 우리 준영 오? 매니저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2020년 12월 31일 저와 함께하는 소감이 어떠십니까? 왜 창밖을 좋습니까? 아, 안 좋습니까? 준영아 새해 복 많이 받아. 아이고 형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루고 형님 제가 감사하죠. 아이고 누워졌다. 좋아하는 걸그룹 있어요? 에이핑크요. 왜냐면은 보미 누나가 있는 그룹이잖아요. 보미 누나 너무 착하고 너무 잘 챙겨주고 그래서 같이 촬영했으니까 그런 의리 아 시험 잘 보셨구나. 다행입니다. 제가 응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거를 잘 하신 거죠. 열심히 노력하신 거니까. 훈남 소방관 정국희. 안녕하세요. 고래 소방서 생활안전구조대 정국희 소방관입니다. 지구 커플 너무 사랑스러워요. 감사합니다. 페이버릿 보이그룹 SF9 에이티즈 분들이요. 물론 친구들이랑 같이 찍고 있으니까 휘영이, 찬희씨, 윤호씨, 종호씨 같이 찍고 있으니까 좋아하는 보이그룹은 두 팀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신이 없잖아요. 저희 지금 정신을 쓰는 게 편한데 오빠라고 부르고 싶은 내일 서른 살입니다. 허락해주세요. 수웅이랑 같이 찍은 신 많아요? 한 두 번 정도 찍었어요. 근데 아직은 거기 팀이랑 이제 저랑 또 이제 달라가지고 아직까지는 좀 팀 위주로 많이 찍고 있어요. 저는 만약에 저녁에 있는데 아침 초심부터 찍고 저녁까지 끝나버려서 저는 어디 가시는 길인가요? 상암이요. 패션 팁 알려주세요. 저는 색을 항상 정하는 것 같아요. 색을 2, 3부시에 연습은 다 그냥 한시 시작인 거죠? 98년 1월은 오빠라고 불러야 되네요. 제가 97년 1월이어서요. 97년생이랑 친구시죠. 전 96년생이랑 친구입니다.
이 노래 뭐예요? 아 이거는 플라이 투 더 스카이 선배님인데요. 구속이라는 곡입니다. 말하는 힘들어.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밥 먹었어요. 2020 마지막 날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이게 정국이가 아니라 재민이라 불러야 되나? 아니요, 정국입니다. 하품했대요. 걸렸대요. 공카도 자주 들어와요. 알겠습니다. 406호 프로젝트 노래가 좋다 그래서 들어봤는데 천장화가 제 취향이어서 잘 듣고 있어요. 너무 다행입니다. 목적지 도착하면 라방 끝? 모르겠네요. 모르겠어요. 오빠 클래스 오브 라이 2 혹시 있나요? 없을 거예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전 없지 않을까요? 범진이는 죽었으니까. 올해 마지막으로 오를 봐서 기분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빠도 내년에는 상 받으러 왔으면 좋겠다. 저는 그 받은 것만으로도 상에 욕심이 없습니다. 아주 귀엽다. Sorry. 볼콕 해주세요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걸 잘 몰라가지고 볼콕 해주세요? 미스터 기간제트 너무 연기 잘했어요. 고맙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유범진 죽은 거예요? 네, 죽었어요. 죽었어요, 범진이. 볼 한 손가락으로 찌르는 게 불코. 이렇게 하는 건가요? 미안해. 제가 살인자를 좋아하게 되다니. 운전은 혼자 하는데 저는 지금 매니저님이랑 같이 가고 있어요.